오금이 저리다. 뭐 오금 저리다고 하죠. 네. 무릎을 구부리면 네. 구부리인데 여기가 오금입니다. 아. 종아리 근육의 위쪽하고요. 햄스트링의 아래쪽이 네. 이렇게 만나는 점이에요. 아, 그래서 이렇게 그렇습니까? 무릎 관절염이 있으면 네. 아까 그 뒤쪽에서 안정성을 추구하고 잡아준다고 했는데 이쪽이 다 닫혀 있어요. 근육이 굉장히 짧아져 있거든요. 그래서 요거를 잘 늘려줘도 이 관절염의 증상이 많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. 요게 어떻게 스트레칭해 주죠? 네, 일단은 발 하나를 앞쪽으로 예. 내리고 이렇게 구부리세요. 예. 구부린 다음에 예. 다음에 팔을 짚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 쭉 뺍니다. 그러면 예. 선생님들 잘 안 되시는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. 뻣뻣해가지고 그러니까, 예. 이게 다 한 겁니다. 아 이게 다 하라고요? 이제 뻗어가지고 이게 다 닿아줘 네. 사실. 아~ 네. 어디가 닿아야 된다고요? 이게 여기 닿고 이게 다 뻗어져야지. 아 선생님 한번 해보세요. 그러니까 예, 예. 이거를 이해를 예. 이렇게 하시지? 하고 예.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잘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해서 네. 손을 대고 뻗어보시죠. 다리를 쭉. 됐어요? 네. 아니 이게 힘들긴 힘들어. 이게 예. 힘드네. 됐어요? 예. 오 역시 100%. 다리가 굉장히 많이 펴졌어요. 예. 아 이렇게. 이렇게 하면 여기가 굉장히 땡겨요. 예, 거기 야, 아프게 땡겨. 아프게 땡깁니다. 근데 잘 되세요. 굉장히 유연하신데요. 유연하십니다. 예. 세 번째는 수술한 다음에 네. 재활하는 운동이에요. 근데 네. 무릎 뭐 인공관절 수술을 하거나 하려면 네. 아주 조기에 그거를 이제 구부려야 되고 조기에 걷게 만들어야 돼요. 그래서 그거는 아픈 걸 참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혼자는 못 합니다. 그러니까 그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물리치료사.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. 집에서 예. 예. 공이 있어요. 이렇게 한 뭐 10cm 정도 되는 네. 공인데 예. 앉아가지고 예. 이거를 오금에다 이렇게 대세요. 야, 거기다, 예, 예. 근데 요게 이제 예. 문방구 가면 파는데, 아. 혹시 못 구하시면 수건을 돌로 말아가지고 대셔도 됩니다. 아, 예. 대고, 그 다음에 발목을 이렇게, 그쪽으로. 이렇게, 네, 안쪽으로. 구부린 다음에. 아, 세워주는, 예. 그 다음에 이거를 최대한 누르세요. 10초 동안. 아, 공을 눌러요? 네. 아, 그래요? 예. 네.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, 힘이 많이 시원하겠어요. 대퇴사두근 뿐만이 아니라, 네. 햄스트링, 종아리까지 다 힘이 들어갑니다. 아. 네. 아까 균형을 말씀드렸죠. 네, 네. 그래서 이거를, 10초 동안 누르고 예. 3초 쉬고 10초 누르고 3초 쉬고 이렇게 한 이유는 예. 이 무릎을 움직이는 것이 수술 때문에 어려우니까 예. 관절의 움직임은 최소화하고 예. 그 대신 이쪽을 강화를 시키면은 빨리 회복도 될 뿐더러 혈액순환이 좋아지니까 붓기도 빠지고 치유도 빨라지게 됩니다. 아 근육이 좋아야 되는구나. 옆에 그러니까. 근육이나 이런 것이 잘 잡아줘야지만 관절 잘 한번 해보시죠. 예. 세 개 중에 이게 예.